안녕하세요. 메이커스 어학원에서 캠쉬 대표 강사를 맡고 있는 킬다바 박소혜라고 합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렇게 온라인으로 또 인사드리게 되는데요. 이번 2022 AP 케미스트리 윈터 브레이크 수업에 대한 설명과 또 AP 케미스트리에 대한 또 기본적인 인포메이션들 몇 가지 드리면서 설명해 진행하려고 합니다. 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저희 학원 홈페이지에서도 보실 수 있는 제 프로필이고요.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강의를 오랫동안 해왔고 저는 케미스트리 에듀케이션 메이저 했고 17년 정도 우리 학생들 나이만큼 꽤 오랜 시간 동안 강의를 계속 해왔습니다. 저는 나름 passion and care, 우리 학생들 한 명 한 명 굉장히 케어하면서 열정적으로 수업을 해온 것 같고 detailed explanation, 굉장히 상세한 설명과 또 conceptual understanding, 정말 얼마나 개념이 중요한지 대해서 굉장히 포커스해서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이번 시간표는 오전반과 저녁반 두 반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모든 수업은 온라인, 오프라인 동시에 참여 가능하지만 아무래도 미국에 있는 친구들은 오전반 시간이 대부분 맞을 겁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줌으로 듣는 친구들은 오전반을 참조하시면 될 거고요. 10 to 1, 오전 10시부터 낮 1시까지 한국 시간 기준으로 수업을 하고 2 weeks 동안 every day, Sunday 빼고요. 그렇게 해서 12번 수업을 하고 첫째 날만 빼고는 매일 퀴즈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9:30부터 보는 거죠. 저녁반 같은 경우는 7 to 10 저녁 수업이고 국내에 있는 외국인 학교 친구들은 오전반이나 저녁반이나 아무 상관없이 스케줄 맞는 대로 하면 될 것 같고요. 유학생 친구들은 한국에 들어와 있는 기간이 아마 오전반 스케줄에 더 맞을 겁니다. 그래서 모든 수업의 내용은 이제 12번 수업과 36 hours라는 시간은 동일하니까 스케줄에 맞는 것을 들으시면 되겠고 3주 반은 그래서 중간에 day off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토탈은 12번 수업은 동일한데 좀 더 정확한 거는 여기서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학원 홈페이지 그대로 올라와 있고요. Each day마다 어떤 topic들을 다루게 되는지 이 topic은 빼면 안 돼요. 이 topic은 안 들으면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케미스트리는 굉장히 내용이 다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대충 어느 정도 rough하게 저렇게 써놓은 거지 이렇게 딱 이날은 2, 3만 하는 날이야 이따는 4, 이날은 4, 5만 이렇게 진행하기가 사실상 힘듭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combined 있기 때문에 chapter 뭐 8라는 날이라도 그거랑 관련된 9, 10 설명이 이어지기도 하고 굉장히 cumulative하게 이걸 정말 combine해서 종합예술처럼 그렇게 teaching이 이루어지는 시기라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chemistry knowledge를 한번 제대로 확 다 깔면서 파운데이션을 만드는 시기이기 때문에 12번의 수업을 다 들어야 하고 다 듣는 것을 추천합니다. 네, 요거는 지금 이제 요번 12월 겨울방학을 기준으로 저희가 일단 시간표를 올렸고 특목고 친구들 1, 2월 주중반이 있어요. 그리고 도저히 이 기간에 안 돼서 1, 2월 주말에 개념을 할 친구들이 위한 수업도 있습니다. 네, 시간표는 다 짜여져 있는데 아직 업데이트를 홈페이지에 이제 업로드가 곧 될 예정이기 때문에 궁금하신 분들은 문의를 따로 주셔도 되고요. 곧 올라갈 예정입니다. 스케줄은 이미 나와 있습니다. 네, 수업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는 무조건 겨울방 수업은 전 범위를 커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1학기 내용도 우리 친구들이 아는 것 같지만 사실은 컬리지 보드 문제 스타일들을 다시 접했을 때는 굉장히 혼란스러워하거나 잘 접근을 못하거나 실제로 컬리지 보드 문제는 오케이 1학기 내용에 요 문제 요거 하나 2학기 내용에 이거 문제 이거 하나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잘 없습니다. 많은 토픽들이 많은 유닛들이 연결돼서 first semester 1학기 때 배웠던 내용에 요 내용이 약간 섞인 상태로 그 베이직을 아는 상태로 2학기 내용의 문제 뭐 이런 식으로 연결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1학기 내용을 다 선행하는 그런 반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1학기 내용을 리뷰하면서 문제 풀이는 들어간다는 거 그리고 AP 수업은 저의 모든 자료들 제가 쓴 교재 멀티플 퀘션즈를 챕터별로 정리해 놓은 거 FRQ 퀘션즈를 챕터별로 정리해 놓은 정말 마스터피스 같은 제 피땀으로 만들어진 교재를 가지고 수업을 하게 될 거고요. 그래서 2학기 AP 케미스트리의 GPA는 대부분 cumulative test이고 컨셉이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총정리라는 게 너무 중요하고 문제는 2학기 내용이 훨씬 어렵습니다. 훨씬 어려워요. 근데 학교들에서는 상황적으로 어쩔 수 없이 러쉬를 합니다. 오히려
시간이 모자 1학기 내용은 쉬운데 천천히 나가다가 2학기 내용은 어려운데 빨리빨리 슉 나가서 시험 막 직전에 진도가 간신히 끝나거나 못 끝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러면 이번에도 또 심지어 2023년 AP 케미스트리는 5월 1일이 시험입니다. 그러면 4월 말에 학교 진도가 끝나면 문제풀이는 언제 합니까? 그래서 저희가 스프링 브레이크 때는 문제풀이를 정말 네, 문제풀이를 정말 풀 세트를 완벽하게 푸는 거를 그러니까 알아도 다 알아도 점수가 깎이지 않게 하는 그런 정말 여러 챕터들이 섞여 있는 그런 문제들도 플루언트하게 풀 수 있게 연습을 시켜요. 근데 그때 가서 우리 학교는 이거 안 배웠는데요? 우린 이거 안 배웠는데요?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 사실상 문제풀이가 아니라 개념을 배우겠다, 스프링에. 그러면은 AP 케미스트리 시험을 제대로 안정적으로 에이스하게 보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겨울에는 AP 케미 시험 준비이기도 하면서 또 이제 2학기 GPA에 대한 준비로 전체 내용을 다 끝내고 있고요. 다 끝내야만 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1, 2월에 개념 리뷰반이 있습니다. 근데 이건 옵셔널이라서 제가 학생들에 따라서 이제 상의를 드릴 거고 3, 4월에 문제풀이반 이 있는데 이제 12회 문제풀이 수업이 동일하게 있고 파이널 리뷰가 쪽집게 특강 같은 게 두 번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모든 수업은 VOD 녹화를 제공하고요. 우리 친구들이 굉장히 여러 번 다시 보면서 많이 도움이 된다고 굉장히 많은 피드백들을 주고 있고요. 당연히 매일매일 코스가 보니까 매일매일 성적이 겨울방학에 문자로 발송이 될 거고 겨울방학은 봄방학처럼 모든 FRQ를 제가 채점해 주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FRQ를 정말 어떻게 푸는지를 배워가는 learning 하는 프로세스지 evaluation 하는 프로세스는 아니어서 evaluation은 퀴즈 정도로만 evaluation을 하고 봄방학은 each day every lesson이 다 evaluation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건 2021년 자료고요. 2022년 자료는 이렇게 디테일하게 나와있진 않지만 어쨌든 5점의 경우에 아주 적진 않죠. 아주 적진 않지만 그렇다고 많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5점이 11, 이제 4점이 16%. 그리고 또 재밌는 거는 1점이에요. 1점이 24%나 됩니다. chemistry는 direct knowledge. 그냥 이 정도 알면은, 그냥 외워서 쓰는 무슨 되게 단순한 계산이 있는 그런 문제가 많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문제가 그냥 거의 아예 없다고 봐도 됩니다. direct knowledge로 물어보는 문제가 없이 무조건 application, understanding을 물어보는 문제들이 거의 대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단순 knowledge만 물어보는 1점 이렇게 많을 수가 없어요. 5점, 4점 다 합쳐도 27밖에 안 되죠. 자,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건 조금 더 자세한 자료인데 2021년 기준이고요. 그래서 5점 맞은 학생이 15,000명 정도가 됩니다. 지금 이제 피직스는 훨씬 적은데 이유는 퍼센티지 진수는 33%나 되지만 시험을 보는 학생 수 자체가 작아서 그런 거고요. 캠슈이가 15,000명 정도가 항상 매년 저 정도의 숫자가 5점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2022년 자료는 지금 그 AP Official 트위터에만 지금 올라와 있고 칼리지 보드에는 올라와 있지 않은데 2022년 지금 굉장히 비슷하죠. 54321이 근데 지금 5점의 2배가 1점입니다. 어마어마하죠. 사실상 AP캠은 주니어 친구들이 많이 봐요. 그래서 사실 뭐 물론 당연히 못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는 있지만 1점 이렇게 많다는 거는 조금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그만큼 어떤 케미스트리에 대한 스탠더드가 이 정도는 알아야 된다라는 부분들이 있고 그거를 지금 4점, 5점을 다 합쳐도 그렇게 많진 않다는 부분들. 그래서 뭐 너무너무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이해를 해야지만 문제를 풀 수 있고 접근할 수 있는데 그냥 암기하듯이 접근하는 거는 사실상 캠에서는 힘들고 그렇게 해서 성적이 나올 수가 없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AP 케미스트리 엑스엠에 대한 기본적인 인포메이션 드리자면 멀티플 FRQ 합쳐서 3시간 15분이고요. 뭐 브레이크 타임도 있고 인스트럭션 읽어주는 시간도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거의 4hours 우리 친구들이 집중해서 앉아 있어야 된다는 얘기가 될 거고 멀티플이랑 FRQ는 둘 다 50-50, 50점씩 차지를 하고 멀티플 60문제, FRQ 7문제, FRQ가 15분 더 길어서 1시간 45분 시험을 봅니다. 네, 모든 시험 내내 그 포뮬라 시트라고 공식이 다 써 있는 거는 계속 볼 수가 있고요. 칼큘레이터 계산 문제는 FRQ에만 있습니다. 그래서 칼큘레이터는 멀티플에서는 못 씁니다.
대략적으로 아주 대략적으로 멀티플에서 40점 out of 50, FRQ에서 40점 out of 50 이 정도가 돼야 5점이라고 봅니다. 매년 점수 기준은 다른데요. 2018년 기준으로 75점 토로 75점 이상이면 5점, 2019년 기준으로 82점 이상이면 5점. 그럼 40-40 맞아도 4점이에요. 네. 그래서 사실상 40-40가 기본이다. 물론 75면 너무 좋겠지만 우린 점수를 알 수가 없으니까요. 시험 보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2019년 이렇고 2020은 코로나 때문에 COVID-19 그 문제가 달랐어요. 그래서 그건 아예 점수 스케일이 다르고 2022, 2022는 오피셜하게 저런 composite score range를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네. 이건 이제 multiple question의 example이에요. 뭐 이거 지금 제가 다 설명드릴 건 아니고 이렇게 multiple question 전체가 60문제가 있는데 그 중에 50%지 반 정도가 대략적으로 반 정도가 이런 set problem입니다. 지금 여기에 보는 이 diagram을 보고서 여기 있는 10번, 11번 이 두 문제를 풀게 되는 이런 스타일이고요. 그 다음은 이게 지금 한 문제예요. 생각보다 케미스트리인데 읽을 게 꽤 많고요. 말이 사실은 다 비슷비슷합니다. 다 비슷비슷한데도 이거 읽고 뭐야 이 상황 이게 뭔 상황인지 내용을 이해해야 풀 수 있는 그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계산 문제는 없거나 굉장히 간단합니다. 멀티플 섹션이 그러니까 다 컨셉 프로블럼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건 아셉 베이스 퀘스천이고요. 우리 친구들이 좀 어려워하는 조금 난이도가 있는 문제고 26, 7, 8 이렇게 세 문제가 세트로 이렇게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문제가 26, 27, 28 여기까지가 이렇게 다 연결된 문제 저 테이블을 보면서 푸는 이런 문제들이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FRQ 샘플도 보여드릴 텐데 FRQ 지금 long question입니다. 지금 1번이에요. 지금 꽤 길어 보이죠? 이게 끝이 아니에요. 이제 시작이에요. A 자, calculation, 계산하는 거고요. 계산은 show work를 당연히 다 해야 될 거고 또 테이블 보고서, another 테이블 보고서 B Is this claim consistent with this calculated yield value? Justify your answer. 설명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C. 여기는 C에서는 calculate the quantity of heat. Calculation 하는 문제고요. 그 다음에 또 another picture 주고서 D에서 다시 again 설명 why. Explain why 해주는 문제. 지금 아직 한 문제입니다. 이게 지금 long question이 이런 length가 3개가 나와요. 아직 한 문제예요. 다시 new graph가 나왔고요. 이건 좀 간단하죠. 이렇게 굉장히 short answer. 그냥 보자마자 알 수 있는 문제는 정말 이렇게 sub으로 하나 나오는 정도예요. 그래서 그냥 graph 보고서 pk value를 pk value 써있지 않아요. 우리 친구들이 뭔가 내용을 알고 그 value를 찾아야 되고요. f는 또 다시 뭔가 answer하고 justify your answer. 자, 아직도 안 끝났어요. 문제는 그 다음에 G, calculation 해줘야 되고요. 조금은 어려운 편의 문제입니다. 뭐 아주 어려운 건 아니지만 그 다음에 H, H에서는 설명은 아니고요. Sketch the curve, 그래프를 이 위에다가 어떤 경우에 다른 그래프가 생기는지를 뭐 그리는 뭐 이런 문제입니다. 여기까지가 한 문제예요. 이런 문제 3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보단 짧지만 그래도 어떨 때는 네일아 때문에 꽤 길기도 한 그래서 이거의 한 반 정도 랭크가 되는 게 네 문제가 있어요. 꽤 깁니다. 네. 그런 문제들을 우리 친구들이 아무런 준비 없이 그냥 학교 다니다가 학교에서 진도도 안 끝난 상태로 봄에 그냥 와서 바로 문제를 푼다? 근데 쌤 저는 그 챕터는 까먹었어요. 이 챕터는 생각 안 나. 이 챕터는 아직 안 배웠어요. 이렇게 되면 사실상 3, 4월에 문제풀이가 아니라 새로 개념을 배우고 있어야 되는 상황이 되죠. 그거는 아니라는 거죠. 겨울에 개념은 다 끝나도 한 번 그래도 끝나는 게 중요해요. 한 번 끝나고 나서도 이해를 하고 자기 걸로 만들어가는 충분한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3, 4월에는 문제풀이에서 그걸 계속해서 어플라이하는 것들을 점수가 전혀 깎이지 않고 어플라이할 수 있는 것들을 계속 연습을 하게 될 거예요. 이건 이제 제 수업을 지금 리코딩한 것들인데요. 이렇게 수업을 이거는 여름방학 수업인데 어쨌든 리코딩 한 것들을 저희가 학생들이 그 다음 이제 AP 케미스트리 익상 끝나는 날까지 제가 계속 쉐어 해주고 이렇게 설명을 제가 이렇게 필기를 하면서 설명을 하고 문제풀이도 하고 또 이렇게 FRQ 같은 것도 그냥 제가 답지를 띄워놓고 설명하는 거랑 이렇게 해서 정말 이거를 풀어주면서 제가 쇼 워크를 하는 걸 보여주는 건 달라요. 또 우리 친구들 칼큘러를 생각보다 못 쓰거든요. 그래서 이런 계산기는 어떻게 쓰는지 또 TI Inspire 우리 친구들이 다 쓰는 TI Inspire에서는 어떻게 세팅하고 이코시 어떻게 하는지를 다 보여주면서 일일이 체크하면서 수업을 진행을 합니다. FRQ도 이건 이제 봄방학 수업 리코딩인데요. 문제가 있어요. 그럼 이거를 설명을
제가 직접 이제 설명하면서 지금 타이핑을 하는 거예요. 설명이 좀 긴 문제거든요. 요게 이제 한 문제의 답입니다. 물론 여기까지만 쓰면 essential하게 점수가 들어가는 부분인데 사실은 그 전년도 그 전년도에는 이 제가 지금 괄호 안에 쓴 거 요 내용까지 써야지 점수를 줬던 연도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까지 다 멘션을 하고 또 지금 컬러 한 부분 이거를 지금 안 쓰면은 다 맞는 말인데 저 word가 빠지면 또 깎인다.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을 일일이 타입도 하고 표시도 해주면서 이렇게 진행을 해야 되고요. 봄방학도 마찬가지지만 겨울방학에도 이거를 물론 겨울방학에는 모든 문제를 풀지는 못하고 이제 유형별로 쭉 다룬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작업이 봄방학에 12번 수업으로는 사실은 굉장히 급합니다. 내용은 겨울에 끝나야 되고 그 내용이 끝난다는 게 단지 무슨 여름에 하는 것처럼 교과서 선행 이런 게 아니에요. 전 여름에 교과서 선행을 합니다. 그러나 겨울에는 반드시 제가 쓴 material을 가지고 그리고 유형별로 모든 문제를 풀면서 문제를 풀 수 있는 레벨의 knowledge가 될 때까지 연습을 시켜서 전체 내용의 foundation을 만드는 게 겨울이다. 이렇게 감을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건 이제 다른 봄방학 때 이제 문제풀이 수업이고요. 이제 이 그림 위에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고 또 어떻게 써야 되는지 답을 어떻게 써야 되고 이런 답을 썼을 때 뭐가 문제고 뭐 이런 것들을 설명을 하면서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학생들하고 쉐어하고 있는 구글 드라이브 폴더들이고요. 그럼 each date마다 저렇게 날짜를 만들어서 그 날짜에 이제 비디오 리코딩한 비디오와 제가 필기한 것들을 다 올려줍니다. 우리 친구들이 굉장히 도움된다고 하고 다 다시 본 친구들이 꽤 많아요. 내용이 좀 어렵기 때문에 모두 전체로 다시 본 친구들도 있지만 적어도 뭐 특정한 날짜의 내용들을 다시 보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봄방학 수업에 대한 건데요. 겨울방학에는 이렇게까지 채점을 다 해주진 않지만 봄방학에는 정말 저거를 다 제가 다 읽어보고 저렇게 코멘트를 다 써주게 됩니다. 저거를 이제 제 입장에서는 매일매일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피말리는 작업이지만 우리 친구들이 굉장히 improve 되는 걸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노력이 많이 필요하지만 꼭 합니다. 그래서 제가 쓴 내용 자체도 굉장히 도움이 되지만 또 어떤 게 있냐면 저걸 제가 일일이 다 읽어봤기 때문에 사실 클래스인데 개인 수업이 아닌데도 학생들이 아, 이 친구가 지금 저 개념이 안 잡혀 있구나. 그리고 이 전체적인 친구들이 뭐 대부분 친구들이 이거 이 문제만 나오면 못 푸네. 그리고 이 개념을 잘못 생각해서 저기서 꼬여 있네 이런 거를 제가 다 읽어봤으니까 제가 일일이 저렇게 다 채점했으니까. 개인 수업이 아닌데도 학생들의 특징과 상황을 다 파악을 하고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저걸 다 읽으면서 코멘트 쓰면서 아 거의 맞았는데 이걸 이렇게 쓰면 안 돼. 그걸 이렇게 썼기 때문에 깎인 거야 라는 거를 일일이 코멘트를 하고 채점을 하다 보면은 학생들에 대해서 파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적표가 요건 이제 막 테스트 everyday 막 테스트는 아니고요. 막 테스트 날짜가 있어요. 물론 everyday take home 시험이 숙제지만요. 봄방학 기준입니다. 요거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성적표가 나오게 되고 방금 그 학생 굉장히 코멘트 많았던 학생이지만 멀티플 FRQ 이거 다 합쳐서도 봐도 5점을 막 테스트 맞았고 물론 실제 시험에서도 5점을 받은 친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도 전체적인 코멘트가 나가게 될 거고요. 요거는 이제 저와 요번에 시험 본 친구들 2022년에 지금 7월 초에 성적 나오자마자 코멘트들을 써준 친구들인데 이제 겨울방학부터 들었는데 진짜 도움 많이 됐고 질문 있으면 바로바로 아, 네 제가 학생들이랑 굉장히 소통을 많이 하는 편이고 질문도 많이 하고 또 더 필요하다 더 풀고 싶다 그러면 이제 엑스트라 문제들도 주고 말은 물론 제가 지금도 보시다시피 좀 빠르긴 합니다. 꼼꼼하게 되게 꼼꼼하게 설명하는 편이고 네 1대1로 모르거나 헷갈리는 거 있으면 저랑 계속 수업한 친구들에 대해서는 Q&A 레슨이 4월에는 무료로 레슨이 있습니다. 뭐 일주일에 한 번이긴 하지만 이제 그동안 공부를 계속 해왔으니 어떤 친구들에 한정해서 Q&A 레슨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파이널 리뷰 때 서머리 노트들을 제가 정말 저희 마스터피스 시크릿 노트를 정리해서 주면서 정말 쪽집게 특강을 하는 그래서 익삼 전에는 껴안고 잘 만큼 잘 썼다 이제 이런 부분들을 우리 친구들이 제 굉장히 많이 들었는데 되게 좋아해서 저도 너무 고맙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보면은 이렇게 학생 실명, 네, 학생 이렇게 직접 이렇게 써줘가지고, 나 가지고 왔고, 더 바쁘게 학생들이 왜 시간을 쓰고 학생들 먼저 생각하는, 네, 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열정 가득, 에너지 듬뿍, 되게 똑같아요.
끝없이 이런 말 나오죠. 7일 내내 이 친구가 살았다고 할 정도로 서머리 노트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되게 굉장히 집중하면서 우리 친구들이 공부해주고 있고 너무 고맙고 뭐 캠 린이었다. 네, 뭐 근데 정말로 이제 GPA는 물론이고 에피션도 씹어먹을 네, 뭐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정말로 처음에 조금 어렵게 느낄 수 있어요, 캠이. 근데 하다 보면은 너무너무 재밌고 어느 정도 그 threshold만 넘어가면은 굉장히 enjoy 할 수 있는 그런 분명한 그리고 정말 pay하는 노력이 pay하는 그런 subject이라는 거를 저도 정도 정말 기쁘게 즐겁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장비도 최첨단이어서 네, 온라인 오프라인 수업 동시에 진행하지만 어느 쪽도 불편하지 않게 모든 것들을 제가 다 세팅해놓고 네,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많은 우리 친구들의 많은 코멘트들이 있었는데요. 제가 지금 일일이 다 읽어드릴 수는 없지만 몇 개만 좀 가지고 왔어요. 이제 자랑이기도 하고 또 저와 함께 수업을 하기 전에 또 제가 어떤 사람인지 또 어떻게 렉처를 했는지 또 궁금하실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 가져왔으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대한 간략하게 한다고 했는데 너무 말이 길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사실은 더 설명드릴 내용이 많죠. 근데 너무 길어져서 그래서 수업에서 이번 윈터 브레이크 수업에서 이런 모든 베네핏들을 가져가면서 즐겁게 공부를 하고 2023 AP 엑셈에서 저와 함께 좋은 결과를 만들어갈 우리 학생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켈다쌤이었습니다.